수레의 발명. 최초의 수레, 통나무 군림대. 옛날 원시인들은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거대한 짐승을 잡는 날이면 엄청난 고기 덩어리에 기뻐하다가도 걱정이 교차될 수밖에 없었다. 아, 나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운반하지? 가족들이 기다리는 동굴까지 사냥감을 옮기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모두 쏟아부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먹고 가져갔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 땅에다 질질 끌면서 낑낑대며 운반해야 했다. 원신, 으라차차차차! 하지만 당연히 힘들었고 원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고기 덩어리를 조각내서 왔다 갔다 할까? 아냐, 그러다가 짐승들이 훔쳐먹기라도 하면. 그러다가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돌덩이를 문득 바라보고 떠올린다. 그렇지, 사냥감을 굴려서 가져가는 거야. 하지만 모든 사냥감이 굴리기 좋은 둥근 모양일 수는 없었다. 아니, 대부분이 그랬다. 제길, 안 굴러가잖아.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화가 난 원시인은 주위에 널브러진 통나무를 있는 힘껏 찼다. 그런데 그만 실수하고 말았다. 발을 헛차서 통나무의 윗둥을 밟았고 그대로 뒤로 홀라당 자빠지고 만 것이다. 어이쿠! 하늘에서 별이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불현듯 깨달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원시인은 자기가 미끄러졌던 것처럼 통나무를 여러 개 주워서 사냥감 밑에 깔아보았다. 그리고 끌어봤더니 어라, 술술 잘 끌려오는 게 아닌가. 하하하, 난 천재인 듯. 이것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고안한 수레였다. 통나무 군림대가 만든 문명, 피라미드, 모아이 석상. 둥근 막대를 깔아 물건이 땅에 닿는 면적을 줄이면 마찰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을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둥근 형태의 막대기는 한번 굴러가면 회전운동에 의해 내리막이라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물건은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최초의 수레라고 할 수 있는 굴림대가 운반 도구로 이용된다. 이때 굴림대로 제격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둥근 통나무였다. 단단하지, 쉽게 구할 수 있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런 통나무 굴림대를 통해 고대인들은 영국에서는 스톤헨지를 세우고 이스터 섬에서는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으며 이집트에서는 피라밋을 건설하고 한반도에서는 4만여 개가 넘는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다. 통나무 굴림대야말로 고대 인류가 발명한 첨단 운송 장비.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나무를 매번 바꿔주어야 했기 때문에 벌목과 운반 등에 있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 많은 나무가 소비되었다. 때문에 심각한 자연 파괴를 초래하기도 했으니 이스터 섬이 황폐화된 이유도, 이집트 지역의 사막이 확대된 이유도 모두 굴림대로 쓰겠다고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채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스터 섬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유입된 지배층인 외부 민족은 선주민들에게 모아이 석상을 만들도록 했다. 우리 추장님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왜 만들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모아이 석상의 크기였다. 높이 3에서 15m, 무게가 20에서 90톤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통나무가 필요했다. 암석지대에서 석상을 하나 만들어 운반하려면 잘려지는 나무의 수만 수천 그루가 되었다. 게다가 모아이 석상 쌓기는 무려 400년 가까이를 지속하고 있었으니 그 사이에 잘려진 나무의 수만 수천만 그루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토양은 쉽게 침식당하고 빠르게 황무지로 변해갔다. 숲이 사라지니 비가 곧장 바다로 흘러들어 지하수가 부족했던 것임. 특히 이스타섬은 남해기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많은 곳이라 한번 황무지가 된 땅은 좀처럼 회복하기도 어려웠다. 오늘날까지도 이스타섬에는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음. 그렇게 황무지가 된 섬에는 농사가 불가능해졌고 바닷새들도 사라진다. 게다가 나무가 없어 배를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주요 식량 공급원이었던 고래의 어획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재앙이 심해질수록 이스터섬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높고 더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자 했다. 신이 노해서 그렇다는 더 큰 석상을 만들어야만 재앙이 그칠 거야. 결국 이런 광기는 최후의 나무가 베어지고 더 이상 석상을 쌓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모든 나무가 잘려지고 난 다음 더 이상 먹을거리도 사라진 그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쟁탈전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처참했던 역사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서 이스터인들의 속담 중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다. 너 이빨에 너네 엄마 살조각 끼어있음. 크크크.